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깜짝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채권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와 함께 인하에 대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이번 인하는 좀 놀라웠는데요.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의 변화점이라고 본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이 새로이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에 굉장히 또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좀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하강에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지나면은 이제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전쟁의 향후 영향,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또 꿈틀대다 보니까 이에 대한 향후의 통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전망이나 통화 정책의 흐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정부도 한국은행도 저물가, 저성장, 일본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 필요성이 좀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리를 인하를 한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잠시 11시 2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수 있는지 그 배경 과또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희도 원래 올해는 뭐한번 정도 8월에 인하를 하고 그 내년에 이제 추가 인하를 할 걸로 원래 봤었다가 한은의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고서 전망을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인하를 했으니까 아마 4분기라고 하면 이제 10월, 11월에 회의가 이렇게 두번 있는데 아마 11월 정도에 또한번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뭐 휴전 중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고 한일 간의 무역 협상도 사실 한국과 일본이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 간에는 서로 또 상대적으로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한 어떤 경쟁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도, 글로벌리 어떤 금리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연내, 올해 이번에 한번 내렸으니까, 연내에 한번 더,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시장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끝나지 않았고,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여전히 좀 남아있고,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완화로 좀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8월보다는 10월, 11월에 있을 회의에서 11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번더 단행을 할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환율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를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현재 환율 1,182원 20 전 기록하면서 1% 조금 넘게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과서에는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가 더 약해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보면 금리 인하를 깜짝 한 이후에 이제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졌던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저도 계속 환율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도 한국이 기준금리를 변경시키면 그 당일날만 그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뭐 원화가 강세, 혹은 금리를 오늘처럼 내리면 이제 원화가 약세, 이런 흐름을 이제 과거에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긴 흐름에서 보면은, 한국은 이제 선진국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선진국 간에는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한국은 또 신흥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차 요인이 좀 떨어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한국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떤, 위험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냐 이런 게 이제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리 어떤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경향성이 좀더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이제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겠지만
이제 통화량 자체는 계속 좀 줄이고 있는 이제 흐름이어서 저희는 9월 달까지는 이 한국의 어떤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작용을 해서 환율이 1,200원 아래에서 좀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연준이 금리를 또 굉장히 내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내리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원화와 달러 간의 어떤 상대적인 비율을 본다면 지금 당장 몇 개월 정도는 원화가 뭐 횡보하거나 조금 달러 대비 약해질 수 있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희는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우려가 좀 완화되면 한국의 원화가 조금 더 세지는 즉 환율을 좀 연말로 가서 아래쪽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원화와 함께 달러도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200원 아래에서 좀 움직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이 환율 하락 움직임은 조금 나타날 것이다라고 환율의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우리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우리 증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결국은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유동성이 늘려면 이제 대출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계 대출이라는 것도 오히려 정부는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뭐 기업들이라는 게 사실 정부의 규제나 글로벌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뭐 조달을 더 쉽게 하고 더 싸게 하고 한다고 해서 투자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가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보통 금리를 낮춰서 가계 대출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경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대외적인 여건에서도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정부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가계 대출을 오히려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근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심리적으로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서 쉽지 않은 국면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좀 미국 쪽에서 돈을 푸는 게 오히려 한국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는 흐름을 좀더 주목하셔서 보시는 게 투자자분들한테는 좀더 의미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배경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채권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다른 분과 함께 우리 시장 진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대 경제학과 최율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배경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저 금통위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전망은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열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나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미 연준의 차기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앞으로는 인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향후 경기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비록 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했지만 우리나라 금통위가 그동안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금리를 뭐 지금 내리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동결하고 ECB나 FOMC 결정 이후에 다음번 회의에서 인하할 것이라는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건 그만큼 이제 금통위원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횟수 얼마나 될 것이고 그 횟수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1년에 8차례가 열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회의는 올해 이제 다섯 번째 회의인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8월 30일, 10월 17일, 11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 더 개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까 하는 그런 그것은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그다음에 한국 경제 추이 등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건데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보면 지난 이제 7월 10일 파월 의장의 미 의회 발언이나 FOMC 최근 의사록 등을 감안을 하면 FOMC 내에서 미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번에서 25BP에는 내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소비 등 지표가 상당히 미국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변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세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매 분기마다 0.1%포인트씩 인하를 좀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또다시 인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한은이 지난주 5월 경제 성장률을 2.5%로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는 한 2.3% 정도로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2.7% 정도로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1.4분기 실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에 불과했고요. 이걸 감안하면 상반기 2.3% 전망도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통상 분쟁 여파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하반기 성장률 2.7%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간으로 볼 때 성장률은 2.5%보다 더 낮은 수치로 아마 오후에 발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한 시장에서 보통 0.2%포인트 정도 낮춘 전망치가 발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것도 상당한 정도 희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재정 정책 방향도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경 규모와 같이 재정 정책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되느냐 하는 그런 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 대내외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경제를 전망하시고 또 위험 관리 대책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있는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자본 유출 위험을 이제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본 유출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ECB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이제 역전되어 있었죠. 미국 금리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금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물 경제가 안 좋고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 주식 자금의 유출은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뭐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주식 자금 이탈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 유출의 위험은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은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 거시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대 최희율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